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색스포니스트 이준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지셨습니까? 아, 제가. 네? 자, 방금 연주해주신 우리 색스포니스트, 네, 이준목, 그죠?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색스폰 천재로 나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김옥자님께서 어휴 이 감미로운 선율에 정신이 없네요. 봉순이 너무너무 좋네요. 김명호님 감미로운 선율 너무 아름다워요. 봄날 아침 가슴을 휘비네요. 네. 영옥님 어휴 아침부터 감미로운 소리에 넋이 나가는데 꼼짝하기 싫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색소폰니스트 많은 분들께서 색소폰 하면 네. 그러니까 재즈 네. 그다음에 약간 반주용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그죠? 그런데 사실은 클래식 색소폰 분야 또 있잖아요. 사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처음 만들어져서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에 먼저 원래 사용됐었고요. 그쵸.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재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색소폰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색소포니스트 이준목에 대해서 프로필을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대학교를 연대를 이제 나오셔가지고 졸업은 제가 안 하고요. 네, 졸업은 안 하고 네. 네 프랑스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프랑스에서 우리가 또 이제 네. 네, 관계가 또 있긴 하지만 클라마 국립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 그다음에 클래식 색소폰 전공. 세르지 퐁뚜아즈 국립음악원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 최고 연주자 과정, 그다음에 클래식 색소폰, 그죠? 네. 그리고 파리 시콜라 컨트롤홈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과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전공을 했어요. 네. 오케스트라 지휘. 네, 맞습니다. 재주가 뛰어나요. 제가 우리 준목 색소포니스트를 프랑스에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악기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악기를 거의 다 연주를 해요. 기타면 기타, 네. 건반이면 건반, 뭐 색소폰이면 색소폰. 근데 거의 지휘까지 하셨네요. 네, 저랑 네. 있을 때 말고 저 가고 난 다음에 지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김용진님이 귀국하시고 나서 네. 그 후에 네, 지휘하기를 취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인가요? 중학교 1학년이었죠. 1학년 때 네. 바이올린으로 영산아트홀에서 네. 협연까지 네. 무슨 곡 하셨습니까? 그때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악장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바이올린에서 색소폰으로 바꾸신 거예요? 원래 바이올린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네.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이제 중학교 때 전공 레슨 받으면서 이제 우리 김용진 피아니스트께서 졸업하신 서울예고를 제가 또 네. 가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하다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네. 남자가 바이올린을 하기에는 네. 길이 너무 좁은 것 같다. 길이 너무 좁다?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중3 때 이제 바이올린을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아버지 때문에? 네. 원망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네. 막 많이 울고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랬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네, 저는 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네. 길이 막히니까 네. 좀 서럽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왠지 발림보다 색소폰이 어울리긴 해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곡을 배우다가 네. 유명한 작곡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그분이 색소폰도 같이 이제 네.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작곡 말고 한번 색소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색소폰은 남자가 가기에 길이 넓은 길인가? 탄탄대로인가 색소폰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선생님께서 색소폰을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색소폰을 배워서 네.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죠. 군대로.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색소폰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클래식 색소폰은 이렇게 소프라 엘토 색소폰을 네. 주로 부는 건가요? 네, 엘토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 레퍼토리 중에 거의 대다수가 알토를 위해서 작곡이 처음부터 됐기 때문에 네. 알토 색소폰이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불러주셨던 네. 그 케니지의 Loving You라고 네. 하는 곡이었는데 이 그 곡은 케니지 때문에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부르는 건가요? 네, 케니지가 본인이 소프라노를 위해서 만들고 연주를 했기 때문에 케니지는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을 이제 케니지가 부르는 거 보면 보통 이렇게 똑바로 안 부르잖아요. 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부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그렇게 부르면 사람한테 혼나지 않나요? 학생 때는 많이 혼나는데요. 네. 케니지는 학생은 아니니까. 학생은 아니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국립음악원도 최고 연주자 가정을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에피날 콩쿨이라고 있어요. 네. 에피날 콩쿨 하면은 사실 피아노 콩쿨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근데 거기에서 2위를 하셨습니다. 네. 언제 나가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귀국하고 나서 나가신 겁니까? 네, 2011년도니까 귀국하시고 네. 나서. 네.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네. 나랑 있었을 때는 나랑 노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 제가 이제 에? 한국 가고 나서는 네. 열심히 하셨군요. 정신 차렸죠. 정신 차렸군요. 그리고 안 되겠구나. 네. 이태리 키에리 국제 콩쿨 한국인 최초로 3위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색소폰 그리고 클라리넷 굉장히 같은 종류의 악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클라리넷을 부르면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악기 연주를 하면 색소폰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색소폰을 연주를 할 때 색소폰 연주를 하면 또 클라리넷까지 같이 연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그 두 악기는 이 리듬만 비슷할 뿐이지 여러 가지 연주하는 주법들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색소폰 전공자처럼 말씀 얘기 드렸죠?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생방송을 해서 조금 떨리신가 봐요. 아, 네,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떨려요? 네, 긴장이 좀 되네요. 네. 네. 원래 뭐 이렇게 다소곳한 사람은 아닌데 네, 카메라가 돌아가고 하니까 굉장히 네. 다소곳하게 얘기를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아, 다리도 네.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아야죠. 공손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곡은 현대곡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죠? 네, 현대음악이고요. 네. 일본의 이제 류노다라고 하는 네? 류노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름도 어려워. 네. 네.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인데요. 네네. 1948년생이고요. 네네. 미국이랑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한 굉장히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클래식 색소폰 부르는 주법이랑 네. 그다음에 뭐 가요나 좀 크로스오버처럼 부르는 주법이랑 좀 많이 다른가요? 네, 클래식은 아무래도 좀 정제되어 있는 테크닉을 좀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뭐 가요나 팝 같은 거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그런 소리를 더 요구를 해서요. 아무래도 주법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지금 뭐 현대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현대곡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 화성도 굉장히 현대곡이고 그런 곡입니까? 그죠. 화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 음악이라고 하죠. 네. 화성이 없고 네. 조성이 없는 음악. 네, 조성이 없죠. 조성이 없는 네, 음악. 네, 네, 네. 그럼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본의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고요. 그리고 1948년에 작곡된 곡입니다. 1948년생 작곡가가 아 1948년생 작곡가가 네네. 작곡한 곡이군요. 네, 현대곡입니다. 클래식 색소폰을 위해서 작곡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하신 건가요? 캄캄한 이제 밤 바다 한가운데 이제 혼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로 연주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일단 작곡가가 네. 일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주술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네, 일본의 굉장히 미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일본 문화에는 굉장히 그 주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네. 많죠. 네. 그래서 현대곡이니까 네. 뭔가의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네.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네. 약간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이렇게 해서 소리가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혹시 글리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윙 하는 아, 네. 그런 느낌이 났었고 네, 글리산도라고 하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부시다가 숨을 네. 계속 들이드시더라고요. 네, 순환호흡. 순환호흡입니다. 네. 순환호흡. 네, 볼에 바람을 머금고 네. 볼에 머금은 바람을 뱉으면서 동시에 코로 들이마시는 그런 주법이죠. 순환호흡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잠깐만. 숨을 내쉬면서 들이마신다. 네, 볼 안에 이제 바람을 머금고요. 머금고 있다가 볼 안에 있는 바람을 뱉음과 동시에 코로 들이마시는 걸 순환호흡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불면서 네. 들이마신다? 네. 여기서만 계속 돈다는 거네요? 그럼 순환호흡이? 네. 코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고. 그럼 폐로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폐로 안 가면 숨을 어떻게 쉬어? 입 안에 있는 공기를 뱉으면서 코로 들이마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혹시 놓치셨을 분도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순환호흡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옆에서 보니까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 코가 좀 뻥 뚫려 있어야 잘 되는데 네. 제가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이 현대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색소폰의 뭐랄까 테크닉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솔로 곡을 보여드렸는데 네. 반주랑 하는 곡도 또 하나가 있죠?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유젠 보짜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고요. 유젠 보짜라는 작곡가는 1902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991년에 사망한 비교적 최근 작곡가고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네, 그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유진 보짜의 아리아 네. 알토 색소폰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보자의 아리야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 역시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네. 이 색소폰이라고 하는 악기가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1847년경에 처음 발명이 됐고요. 1847년이면 쇼팽이 태어난 해가 1810년이니까 네. 낭만 시대 후에, 그죠? 네. 거의 후기 낭만? 그쯤에 네. 이제 악기가 생기게 돼서 네. 아마도 이 클래식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곡들은 현대곡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적인 것도 그렇고, 네. 예, 느낌도 그렇고. 저는 이 보짜요? 보자, 네, 보짜입니다. 복자?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복자는 볶음과 짜장을 같이 먹는 게 복자인데. 보짜입니다, 보짜. 아, 복자가 아니고 보짜? 네, 모짜렐라 할 때 그 모짜처럼. 모짜처럼? 네. 보짜? 네. 사짜, 보짜 뭐 이런 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왜 그러죠 오늘? 아재 개그가 발동이 됐나 봐요. 네. 보짜. 네. 보짜의 아리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색소폰 굉장히 역사가 짧은 만큼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데 우리 준목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색소폰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래? 말씀드렸듯이 네. 원래는 클래식 악기지만 지금은 또 오히려 가요나 트로트 같은 데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재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악기라서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금관 악기잖아요, 색소폰? 목관 악기죠. 아, 목관 악기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목관 악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긴 거는 금관인데 네. 목관 악기에 분류가 되는 악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금속으로 만들었으니까 금관 악기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목관 악기에 분류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 악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리드는 네. 그 클라리넷 리드가 똑같은 건가요?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건 조금 틀리나요? 따로따로 나옵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 따로따로 네. 따로 만들어서 나오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관악합주 같은 거 하면은 클라리넷 뭐 선배들이 리드가 예를 들어서 리드를 안 챙겼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색소폰한테 리드 이렇게 빌려서 껴서 불고 막. 아, 그럴 상관이 없군요. 크게 상관은 없죠. 아,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 것들은 네. 있어요? 네,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께나 이거는 네.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커팅 그 케인이라는 케인이란 대나무를 이제 잘라서 만드는 건데 네네. 미세하게 두께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클라리넷을 배우면 색소폰 부르기 쉽다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사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을에서 본따서 태어났게 됐거든요. 클라리넷 중에서도 베이스 클라리넷을 본따서 네, 네네. 베이스 클라리넷을 본따서 처음에 이제 발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법이 좀 많이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네. 네, 클라리넷을 불 줄 아시면 색소폰도 소리 내는 거는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소리 내실 수 있죠. 운지가 좀 다른가요? 네, 운지는 많이 다릅니다. 아, 운지가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소리 내는 형식, 방식은 비슷하지만 네. 운지가 좀 다르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색소폰을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이제 뭐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남는 시간에 네. 내가 하고 싶었던 악기 하나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신 악기가 색소폰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소리 내는 게 좀 많이 어려워서 네. 이 악기는 그래도 이 의욕 넘치는 마음 때문에 좋은 악기를 그래도 나름 샀는데 네. 이 소리가 계속 삑삑대고 하니까 네. 에잇! 바로 중고로 팔아버리는 네. 그래서 시장에 보시면 새 거 같은 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네. 맞습니까? 네, 네. 보통, 이 네.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악기가 저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색소폰을 배우려고 하시는 또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주변에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악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군요. 네, 근데 어쨌든 악기를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악보를 읽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소리 내는 것도 조금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학위를 받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연주자한테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 클래식 쪽으로 제대로 배우셔야 나중에 진도도 더 많이 빨리 나가실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악기를 배우셔야 되니까 먼저 악보를 먼저 읽는 네. 법을 좀 먼저 배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냥 아무한테 배우지 말고 네. 정식적으로 배운 사람한테 네.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신 것이 나중에 악기를 길게 하는 데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김용진의 음악 에세이 그리고 제 14회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터진 클래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회가 또 된다면 우리 색소폰 천재 이준목 씨를 다시 모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도 한번 색소폰을 배워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앞에서 네 실제로 좀 배워보면서 야 김용진이 저 정도 하면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열심히 만약에 하게 되면 할 테니까 네,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색소폰을 배우고 싶은데 한번 어떻게 배우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곡 바로 크라이슬러, 프리츠 크라이슬러이죠.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예,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슬픔. 처음 저희가 연주해드린 곡이 Loving You. 네, 마지막 곡은 사랑의 슬픔. 네. 저는 사랑의 슬픔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이 곡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슬픔이라는 감정보다는 이 아련한 사랑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쉼표와 같은 그런 방송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했어?